거의도 사실은 통상학적으로는 이제 9월이 시작되면 가을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또 기상학적으로는 따로 가을의 시점을 보는 게 있어서, 저희도 딱 이제 9월 1일이 되자마자, 네.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애매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컨디션 좋아. 네, 그래서 저랑 예보관님과 함께 네. 가을 날씨에 대한 어떤 문제를 OX로. 아니, 예. 예보관님이 이렇게 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니, 알고 계셨잖아요. 원래 해야 된다고 거. 하니까 긴장이 되네요. 긴장하신 거예요? 아니, 저를 믿어보세요. 네. 제가 네, OX로 한번 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OX 퀴즈. 저 기상학적으로 가을이라고 규정 짓는 일 평균 온도는 18도이다. 아니, 선배들이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희 기상캐스터잖아요. 아니, 지금 몇 년 차인데, 우리가. 나는 이거 거부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한번 맞춰주세요. 예, 일단 맞춰볼까요? 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어, 정답은 예보관님께. 18도가 예. 아니라 몇 도인가요? 모두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예. X고요. X. 예. 정답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일대입니다. 그렇죠. 네, 평균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9일간 유지되는 날의 첫 번째부터 가을 시작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 계절이라는 거는 온도 분포라든지 강수 형태, 기압계 등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유지가 돼야지만이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 평균 기온도 20도 이하로 내려가서 9일 동안 유지되는 걸 지켜본 봤을 때 첫 네. 번째 날 시작했을 때를 가을 시작일이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있습니다. 게요. 네. 왜 하필이면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9일인가요? 아, 요즘은 할 줄 알고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질문을 예측하는 남자네요. 네, 사실 이 9일이라는 거는 이제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좀 다릅니다. 네. 뭐 일주일을 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9일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준을 1 평균 기온을 잡았잖아요. 네. 이 평균 기온을 이제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0일간의 온도 패턴을 주기 때문에 이제 9일 정도 유지되고 열흘째 되는 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9일 정도는 평균 기온 20도가 유지가 돼야지 이제는 같은 기단 안에서 기상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제 9일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